자, 그리고 육조직계제와 의정부 서사체 설명하고 잠깐 구경했었던 중앙의 정치제도를 우리가 구경하러 갑시다. 보시면요. 일단 그 교과서 지금 몇 페이지냐, 여기. 중앙정치제도로 가세요. 가시면은요. 일단 거기 도표가 아까 봤던 게 보이죠. 179페이지입니다. 자, 그 도표를 보시면요. 우리 교과서가 이렇게 친절한지 몰랐어요. 색깔 깔맞춤을 정말 잘 해놨습니다. 자, 저 깔맞춤이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지 한번 생각해, 맞춰봅시다. 의정부와 육조가 붉은색 계열로 되어 있고요. 승정원과 의금부가 초록색으로 묶여 있습니다. 3사,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고 주황색으로 춘추관, 성균관, 한성부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색깔 안 칠해줬으면 제가 저렇게 계열별로 묶었을 겁니다. 자, 저 색깔은 무슨 의미예요? 빨간색은 뭐 하는 곳이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묶은 것 같아? 자, 쉬운 거부터 해볼까요? 초록색. 그래서 지금 페이지 제일 아래 밑에서 셋째 줄 보시면은 그 두 기구의 역할이 써 있습니다. 국왕의 비서기구인 승정원, 즉 왕의 명령을 받아서 시행하고 왕한테 여러 가지 보고를 하는 왕명 출납을 맡는 기구가 승정원입니다. 승이라는 글자가 비서라는 의미가 있었어요. 고려시대에도 그래서 저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승선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이제 승정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승지, 우두머리는 도승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큰 죄인을 다스리는 의금부래요. 국가에서 가장 큰 죄가 뭘까? 왕한테 개긴 죄, 반역죄입니다. 왕한테 개긴 놈들을 왕의 명령을 받아서 심판하는 곳이, 죄인을 다스리는 곳이 의금부입니다. 자, 이 두 기구는 공통적으로 뭘 한다? 왕권을 강화하는 핵심 기구래요.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초록색에 대한 답이 나왔죠. 초록색의 두 기구는 뭐와 관련된 기구들이다? 왕권과 관련된 기구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붉은색은 뭘까? 하나가 왕권이 나왔어. 그럼 하나는 뭐가 필요하니? 신권이 필요하겠죠? 신하들의 하는 기구입니다. 신하들에 의해서 정책이 만들어지고 결정되고 집행됩니다. 신하들의 권력을 상징하는 기구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조선의 정치는 유교 정치를 추구해요. 유교 정치가 도대체 뭘까? 공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사람들이 각자의 도리를 지키면 이 세상은 행복하다고. 그렇다면은 정치에서 그렇게 한다면은 각자 왕들이 자기의 역할을 하고, 그리고 신하들도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하면은 이 세상은 행복한다, 정치가 잘 돌아간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각자 자기 역할 오버하지 않고, 이상한 짓거리를 하거나 뭐 부패를 하지 않고 각자 자기 역할을 잘하면서 서로 뭘 한다? 서로 간에 이상한 짓거리를 하지 않도록 견제를 하면서 균형을 이루게 되면은 그게 아름다운 정치가 된다라고 합니다. 균형을 이루면은 한 놈이 특별히 세지 않으면은 이상한 짓거리를 못해요. 그래서 이런 그걸 위해서 파란색의 세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기구,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에 3사가 있죠. 얘네들은 언론기관입니다. 그리고 이 언론기관으로서 얘네들이 하는 역할은 빨간색, 3사, 중요합니다. 3사. 3사는 닥치고 견제입니다. 오로지 견제만 합니다. 신하들이 이상한 짓거리 하는지 감시하고, 왕이 이상한 짓거리 하는 건지 감시합니다. 그리고 원칙적인 입장에서 왕한테 정치적인 조언을 하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3사에서 언론기관의 역할을 한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요. 열심히 까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색깔별로 지금 세 가지 역할을 봤습니다. 붉은색, 신하들의 권력을 이야기하는 기구. 초록색, 왕권 보좌하는 기구. 파란색, 닥치고 견제하는 기구. 마지막에 주황색은 뭐게? 기타 등등입니다. 기타 등등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각 기관들의 역할들 하나씩 차례차례 교과서 본문에 나와 있는 순서를 살짝 뒤집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첫째 줄부터 볼까요? 조선 성리학 이념의 유교 정치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중앙정치체제 정비하고 경북도전에 이를 성문화, 각 기관의 이름, 역할 다 적어놨습니다. 자, 중앙정치기구 최고 합좌기구인 의정부, 합좌라는 건 모여서 회의하는 거지, 앉아서. 의견을 모으는 기구입니다. 최고 재상들이 정책을 심의 결정하면서 국정을 총괄하는 핵심 기구입니다. 고려시대 때 이런 역할 하던 기구 이름 기억나세요? 까먹었지? 네, 중서문화성과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행정 업무를 맡은 6조 있습니다. 이것을 중심으로 정치기구가 편성이 됩니다. 자, 그리고 6조는 정책의 집행을 담당하게 되는데요. 여러 관청이 업무를 나누어 맡으면서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대요. 자, 그 다음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의 3사입니다. 언론과 기능을 담당합니다. 관리들의 비리를 감찰하고 정사, 정치를 비판하고 국왕의 자문 역할을 맡는다. 각각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의 역할입니다. 자, 이거 3사들의 역할 따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헷갈릴 거예요. 좀 정리를 합시다. 자, 이 세 기구입니다. 자, 기구의 이름이 세 글자인데요. 가운데 글자에 다들 집중해서 봅니다. 외우는 요령입니다. 가운데 글자에 집중합시다. 사헌부, 헌자가 있네요. 이게 혹시 헌병이라고 하니? 헌병이 뭐하게? 헌병 지키지. 그리고 검문하지. 네, 헌병의 정확한 역할은 국민으로서 경찰 역할입니다. 자, 얘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헌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얘네들이 뭘 한다? 헌병처럼, 헌병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관리들을, 잘못을 찾아내는 관리, 감찰 역할을 합니다. 그게 사헌입니다. 자, 그 다음, 간 되겠습니다. 간. 너희 간원이라고 아세요? 간원. 간원. 왕한테 간원하다. 즉, 뭔가, 이빨은 하는 말입니다. 이게 이제 간원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왕한테 또는 큰 신하한테 간원하는 곳이 사간원의 역할입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홍문관 있습니다. 얘는 자문기관입니다. 뭔가 왕이 정책에 대해서 결정할 때 애매할 때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물어보는 곳, 물어보면 대답해주는 곳이 홍문관입니다. 기본적으로 뭐라고? 학문연구소. 학문 입장에서 대답을 해주세요.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자문기관이고요. 이렇게 가운데 글자에 주목해서 역할들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상황극 한번 해봅시다. 나 상황극 좀 한다 손. 손과 또 상황극 할 준비 보십니다. 동안아. 내가 너를 관직에 임명하고 내가 왕이야. 나는 왕 역할을 할 거고 어떤 그 역할을 하냐면은 사관원의 우두머리 대사관의 역할을 하도록 한다. 이번에 이제 왕이 갑자기 얘기를 했어. 전쟁하자고. 너는 그걸 반대하는 역할을 맡는 거야. 무슨 방법이 옳지 않아. 너랑 나랑 이제 열심히 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말싸움을 시작한다. 자, 그럼 하자. 나는 뭐? 나는 안 되는 자라고만 얘기하는데. 난 가고 싶은데. 그냥 계속 얘기해, 그냥. 왜? 너 그냥 내가 싫어서 반대하는 거지. 너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거지. 너 반역자지. 너 죽어야겠지. 자, 이런 일이 물론 얘네들은 간언하는 게 없긴 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보장이 돼 있습니다. 제도상으로. 그러나 왕이 기분 나쁘면 뭔가 야, 너 그냥 반대하고 싶어서 반대하는 거 아니야. 너 죽어줘야겠어라고 했으니까 곤란한 거. 그래서 얘네들은 왕보다 훨씬 더 큰 권위를 가지는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자, 왕보다 더 큰 권위를 가지는 무언가. 신 비슷한 거야. 조선시대 사람들이 신처럼
참고로 조선시대 불교는 거의 취급받지 않아요. 유교 걔 그분 방금 얘기했는데, 공자님이죠. 조선시대 유교 정치입니다. 왕보다 공자님의 말씀, 맹자님의 말씀, 그리고 성리학을 집대성한 주자의 말씀, 이런 것들은 굉장히 그래서 대사관은 뭐라고 얘기할까? 공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왕이시여. 공자님께서는 백성을 괴롭히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쟁을 한다는 거는 백성을 괴롭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왕 당신 지금 전쟁하면 안 됩니다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소신을 가지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근거가 없으면 안 돼요. 왕을 설득하기 위해서 왕보다 더큰 권위를 가지는 거, 공자님의 말씀, 유교 경전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언론기구에 있는 애들, 언론기관에 있는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 3사에 존재하는 애들의 여러 가지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사상으로 비판을 하기 때문에 얘들은 유교 경전을 잘 알아야겠죠? 업무 처리인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하다? 공부 잘한 애들이 필요합니다. 유교 경전 잘 알고 있는 애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얘네들이 이제 마음껏 비판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인맥 형성되기 전에 해야 돼요. 관직에 올라온 지, 관직 생활을 시작한 지 오래되게 되면 아무래도 친한 사람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럼 그 친한 사람 비판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어떻게 되느냐? 과거에 갓 합격한 사람들, 신진 관리들을 갖다가 주로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 3사에다가 꽂아넣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신진 관리다 보니까 얘들은 관리들의 등급이 높은 편입니까? 낮은 편입니까? 관직 자체는 높지 않아요. 관등 자체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만은, 하지만 소신껏 보다 높은 관리들, 마음껏 비판할 수 있는 것들이 보장.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서 활동했던 사람들이 3사에 가. 그리고 요 특징들은 누구한테 참 최적화된 것으로서 잘 써먹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얘네들하고 참 많이 연관될 거예요. 살인파의 잘 맞아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3사 그런 역할들 했고요. 그다음 문장. 3사의 언론 활동은 권력의 독점과 부점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고관, 고위 관리들은 물론이거니와 국왕도 막을 수 없었다라고 하죠. 그 외에도 제야의 선비들, 관직이 없는 사람들도 상소라는 방법을 통해서 정치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들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아까 봤었죠? 국왕의 비서기구인 승정원과 의금부, 왕권 강화하는 기구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의 기타 등등 기구입니다. 서울의 행정과 치안을 담당하는 한성부, 쉽게 생각하면 서울시청. 그리고 역사서 편찬과 보관을 담당하는 춘추관. 나이 드신 분들, 뭐 높으신 분들 나이를 여쭤볼 때 춘추가 어떻게 되십니까라고 여쭤보죠. 봄 춘자에다 가을 추자. 그래서 이제 춘추관 역사 기록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최고 교육기관 성균관, 더 설명할 필요 없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중앙정치기구에 속해 있는 기타 등등 기구들입니다. 자, 다 마무리가 됐는데 마지막 하나 더 하고 끝낼게요. 한 번은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그리고 이제 좀 직접적으로 시험에 나올 일은 굉장히 드물지만은, 6조가 있죠. 어쨌든 6부입니다. 이런 쓰지만은 어쨌든 얘네들이 하는 일들 업무 한번 좀 간략히 얘기해 볼게요. 이미 배운 것 이거 하겠네. 이호의 이름 성공이라는 걸 보고서 어떤 부서에서 뭐 할지 왠지 띠로 있는 것 같다고 경사하겠죠? 국방 관련된 일들, 경사 관련된 일을 맡습니다. 하나 정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라면? 좀더 힘든데, 웬만하면 딴것 같아. 청소가 법이겠죠. 그래서 재판도 하고요. 법과 관련된 것들 다릅니다. 아이고. 자, 이렇게 센스 있게 두 개를 맡을 수가 있습니다.
돈 관리하는 데가 어디다? 호조입니다. 호조는 많이 나와요. 여기저기서 많이 나옵니다. 돈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고려시대에도 호조에서 재정 관리한다는 얘기 나왔고, 호조는 조선 망해갈 때쯤에. 예조는 뭐하죠? 예를 지키겠죠. 그래서 여러가지 예법 관리하는 동시에 국가 간의 의전까지 관리합니다. 국가와 국가 간의 의전을 다 외교죠. 외교와 그런 것들 관리하고요. 그 다음에 2조는 인사 같은 것들 관리해요. 오늘날의 행정안전부라고 합니다. 인사 같은 것들하고 마지막 공조. 가 뭐냐면 얘들은 공사하는 애들이에요. 시설 관리합니다. 그래서 일단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자, 그래서 오늘 중앙형 시대도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자, 다음 주에 이제 다음 시간에 지방행정제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